기준아 너부터 해. 알았어 동우가. 캣터뷰 시청자 여러분 안녕. 어쩌다 마주친 그대에서 백윤영 역을 맡은 진기주야. 나는 윤혜준 역을 맡은 김동욱이야. 안녕. 동욱아, 우리 드라마 소개 좀 해줄래? 우리 드라마는 아주 재밌는 드라마야. KBS 9시 50분에 방영하는 어쩌다 마주친 그대라는 드라마. 기주가 나오고 동욱이가 나오고. 우리 드라마는 두 주인공이 시간 여행을 해. 처음 시작한 사람은 동욱이야. 동욱이가 아니지, 혜준이지. 아, 혜준이야. 그리고 나는 혜준이 때문에 건너간 윤영이를 연기했어. 어, 서로에 대한 첫 인상이 어땠나요? 신기했어. 신기하게 생겼구나. 첫 인상은 뭐 정말 윤영이가 왔구나. 왜냐면 극중에 우리 윤영이가 고등학생 역할도 해야 되는데 현재에서는 도시적인 여성의 모습도 있고 얼마나 이질감 없이 보여줄 수 있는, 야 이런 배우가 누가 있을까 사실 너무 궁금했는데 딱 그 자리에 기주가 앉아있는 순간 윤영이를 모셔봤구나. 오빠, 아니 동욱이가 묵직하게 다 감싸고 있는 그런 큰 선배님이셔가지고 우리 드라마의 기둥이구나. 챙겨줘야 할 타이밍이 오면 탁탁탁 챙겨주는 스타일이거든요. 동료 배우분들도 많이 의지했을 거예요. 오글거리는군. 갑자기 덥지? 윤영이의 매력을 세 가지 말해줘. 맹랑해. 그리고 심플해. 그리고 예뻐. 그렇지. 그럼 혜준이 매력도 세 개 말해봐. 혜준이 아주 나이스해. 영리해. 건강해. 나는 혜준이처럼 이렇게 체력이 이렇게 좋지 못해. 세월을 직격탄을 맞은 듯한 느낌이야. 윤영과 기주가 닮은 점, 다른 점. 나는 심플하지 않아. 그래서 심플한 윤영이가 부러웠고 닮은 점은 나도 윤영이도 엄마한테 막해. 저런. 요즘 좀 잘하는 것 같아. 좀 바뀌었어. 이것 찍고. 혜준에게 윤영이란? 세 글자로? 으이그. 맞네. 시작은 으이그. 끝날 때쯤 되면 으이그는 또 오케이. 너무 스포가 될 수도 있으니까. 맞아. 걱정은 반, 근심 반. 으이그 반. 워낙 사고뭉치로 나오니까. 윤영에게 혜준이란? 이놈이? 어떤 의미를 담은 이놈이지? 나를 쳤잖아. 윤영 입장에선 친 거고 내 입장에선 치인 거. 근데 쳤는데 뻔뻔해서 이놈이. 시청자분들은 이제 아실 거야. 친 건지 치인 건지. 어쩌다 마주친 그대를 사랑해 주실 팬분들의 애칭을 함께 지어본다. 오빠 이런 센스 있어? 나 없어. 와, 그러니까. 우리 드라마를 사랑해 주시는 팬분들에 대한 애칭을 짓는다. 조건 없이 누군가를 이렇게 응원하고 사랑한다는 게. 그래서 우리는 어천사. 어쩌다 마주친 천사야? 어쩌다 보니 만났어. 어쩌다 사랑한 천사. 진짜 천사. 저는 항상 팬분들을, 아 저는 이래. 네, 나는. 나는? 항상 팬분들을 생각하면 진짜 야 이거는 대단한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해. 맞아. 어천사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나의 생각이 알려줄 수 있다. 나 로또 번호. 로또 로또 번호를 누적 상금일 때 로또 번호를 좀 알고 싶어요. 그러면 누적됐을 때. 순간이다, 순간이동. 나도 순간이동. 너무 외롭지 않나요? 투명해지면 혼자 너무 외롭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15과 60. 잠깐만. 그럼 60으로. 60. 생각보다 많이. 두껍네. 이제 알았어. 이게 60 정도 되면 가족도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서 어떤 가정도 꾸렸겠죠? 15살은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되게 15시면 계속 공부해야 돼. 어쩌다 마주친 그대라는 드라마를 다섯 글자로 표현해줘. 어쩌다? 막방. 홀린 듯이 보다 보니 어느 순간 막방까지 정신없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어쩌다 보니 막방까지 어쩌다 왔다? 보니 벌써 막방이네 이렇게. 오늘도 또 봐. 본방도 보고 대방도 보고 탐방도 보고 가방도 보고. 근데 또 봐야 돼. 그치? 오늘도 또 봐. 어천사님들께 마지막 인사해줘. 안녕 어천사들. 지금 이 영상을 봐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드라마 많이 사랑해주고 1부부터 16까지 꽉 찬 재미를 느꼈으면 좋겠어. 땡큐. 너네들은 천사야. 한마디 할 거야. 우리 드라마의 본방 재방까지 많이 많이 관심 가져줘. 고마워.